첫 번째 트랙 For Me인데요. For Me. 네. 노래 제목처럼 나를 위한. 네. 바로 저 MC 도훈이를 위한 아~ 네. 우리 형들의 애정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대해 다 잘 아시죠? 적당. 알 만큼 아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은 네, 형들이에요. 네. 과연 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개인전입니다. 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스케치북, 제 아, 스케치북. 개인전, 네. 스케치북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문제 1. 도훈이의 생일과 함께 태어난 시간도 적어주세요. 와, 태어난 시간이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곧 오잖아. 곧. 예? 곧 오잖아요. 아, 그쵸. 아, 그쵸. 곧 오네요. 네. 어, 태어난 시간이요? 아, 태어난 시간이니까 힌트를. 힌트 한 번만. 네, 힌트를 드릴게요. 네. 네. 어, 저는. 오전에 태어났어요. 오전이요? 네. 너무 광고면 안 돼? 해가 약간, 해가 약간 떴나요? 네. 아, 해가, 아, 그럼, 아, 오전 1부터 네. 12 사이. 아, 그쵸. 네. 네. 이거 뭐, 어림 잡아서 한번 맞춰야 되죠. 네. 새벽? 아, 오전. 지금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그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생일이 언제냐고요? 그쵸, 어쩌고, 뭐 모르겠어요, 저. 네. 새벽이네. 오전이기 때문에. 네? 새벽인데 새벽. 어, 그거는 이제 문단무용하겠습니다. 오, 맞아요 이거? 문단무용? 그냥 저도 몰라요. 네. 자, 정답을 이제 다 적으셨나요? 네, 전 적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어, 이 시간 맞아야 될 텐데. 네. 자, 갑니다. 음식 준비되셨으면? 네. 하나, 와, 둘, 맞나? 셋! 셋! 아! 도훈아! 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나만 안 맞은 거야? 아, 근데 여러분, 제가 15... 방송이라서 제가 이렇게 약간 서운한 표정 하지만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이런 겁니다. 네, 원래. 잠깐만. 야, 지금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아~ 분을 뽑으자면 그나마 성진 씨가 제일 가까웠어요. 8월 25일. 네. 제 생일이 8월 25일이고요. 어. 네. 맞죠? 나 좀. 아니, 잠깐만. 아, 8월 15일은 뭐야? 네, 8월 15일. 15일은 대형 형이 15일이 그, 아, 그쵸, 그쵸. 아, 형 8월 15일이죠? 아, 아니, 9월, 9월 15일이. 야, 너 왜 재영이 형을 기억하고. 아, 정말 생일들을 다 모르시는구나. 아, 진짜, 네. 진짜 아까웠어요. 아, 1월 16일, 지금, 12월 19일, 네, 4월 28일, 네, 9월 15일, 오, 8월 25일. 아. 우와, 생일은 다 외워. 이래서 이거예요. 그 날짜의 아. 시간은 우와. 네. 시간 너무 어려워요. 시간은 좀 어려울 수 있죠. 몇 시인데? 네. 뭐 제가 새벽 6시였어요. 우와! 아. 오, 그렇네. 아, 비슷하네. 한 개씩, 한 개씩. 정말 아쉽죠. 날짜가 틀렸기 때문에. 네. 일단 성진 씨에게 일단 정답을 드릴게요. 아, 나이스. 네. 오케이. For me. 네, 좋아요. 정말 스무스하죠? 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스무스 1분 남았어요. 쳐받는 시간인가요? 아니, 괜찮아요. 뭐, 원래 이랬는데 뭐. 네. 저 도훈이가 밴드를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없을 거라 믿어요. 도훈이의 중학교 밴드부 이름은 무엇일까요? 와, 이건 야, 이건 진짜 어렵네. 이게 사실 언제? 어,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적어보세요. 뭐 약간의 힌트 없나요? 약간의 힌트요? 영어는요? 네. 어, 어떤 뭐 뒤쪽 아니면 후자 아, 아니면 전자요? 뒤가 이렇게 나눠지나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 뭐 도훈이와 아이들 뭐 이런 건가? 아, 아니요. 뭐, 윤도훈 밴드. 이제 전 질문을 제가 이제 뭐 힌트를 드릴 거냐면 후자 질문을 제가. 아, 질문이 두 개인 거. 그쵸, 어찌 보면 두 개인 거죠. 지금 중학교라고. 밴드를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야, 그건 알아요. 아, 약간 그, 봐요. 약간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아, 뭐, 아, 날짜? 몇 학년이지? 그쵸, 그쵸, 그거. 몇 학년, 몇 학년 겨울방학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것까지 아니지만. 뭐. 또 몇 시? 몇 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을까요? 어, 일단, 언젠지. 야, 예를 들면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 방금 중학교 밴드부라고. 그쵸. 아, 그쵸. 근데, 어쩌면. 아니라고. 네. 힌트가 3개 있는 거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네. 나 준비된 걸로. 아, 그 이름이 뭐지? 아, 잠깐만, 잠깐만. 이름을 혹시 살짝 힌트 못 주나요? 이름을? 네. 아, 이름은? 밴드 이름. Let's go.
뭐에 관련이 돼 있다든가. 그쵸. 비슷한 이름이 뭐 있다든가. 비슷한 이름? 좀 어렵긴 해요. 네. 아니 저거. 그렇구나. 이름이 영어예요, 영어. 이름이 영어인가요? 언어가 어떻게? 아, 그 좋아요. 그럼 밴드 이름만 이제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앞 글자 하나만 주세요. 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네? 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말이 안 되는 말이구나. 그쵸. 아, 발음은 할 수 있는 거죠? 아, 발음은 할 수 있죠. 아, 말로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네. 쉽지 않아요. 모두가 미국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 네. 좋아요. 다 준비되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 이름은 몰라. 아, 밴드 이름은 몰라요. 제가 밴드 이름, 밴드 이름. 아, 밴드 이름이요? 아, 그냥 아무렇게 그냥 저거 봤어요. 자, 하나, 둘, 셋. 아, 오래다. 네. 봐도 잘 모르겠죠, 이 글씨가. 중학교 2학년. 아, 2학년. 어? 다 2학년이네. 그래도 다 맞추셨네요. 아, 중2 때 네. 그 어, 맞아요. 중2 때 밴드. 또 제가 또 밴드 드럼의 형을 보면서 그렇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고 제가 잘 기억하네요. 그렇죠. 네. 사이요. 밴드 그 이름은 사실 없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걸 어떻게 맞춰? 사실 저희가 이제 밴드부 때 그냥 밴드부 단원 모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네. 밴드부 이름 사실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없음이라고 힌트를 줬는데 정말 모두가 미국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어렵다. 어렵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전 멤버가 틀렸으니까 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다음 네. 문제는 이제 도니의 수많은 매력 포인트죠. 오. 드러머이기 때문에 손이 가장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도니의 새끼손가락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아. 네. 가장 가까운 숫자를 쓰신 분이 우승을 하는 걸로. 네. 길이요? 네. 아, 뭐, 각자 손이랑 뭐, 재봐도 돼요. 네. 네. 아, 저 봐도 사실 잘 몰라요. 네. 이 문제는 또 제가 뒤집기로 이 점을 걸고 갈게요. 센치. 손 한 번만 펴볼래요? 네, 좋아요. 새끼손가락? 네, 제 새끼손가락 길이. 좋아요. 빨리 정답을 적어주시고. 네. 다 느낌 오시나요?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모르겠다. 나 잘 몰라. 셋! 오, 21인치요? 아, 2.1인치. 아, 진짜 1인치. 2.1인치면. 아, 2.1인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치면? 2.1인치면 엄청. 그거 아니에요? 그 동훈 씨는 그럼 지금 몇 센치인지 네. 아세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자로 한번 직접 재볼게요. 재보려고요. 자가 있어요. 아, 자가 있어요. 아, 여기군요. 좋아요. 정말, 정말 스무스. 6.5cm. 6.5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네, 정확하게 6.5cm예요. 6.5cm. 아, 근데 오. 되게 이쁘게 떨어진다. 떨어지네. 멋있네. 2.1인치. 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길이가 네. 어떻게 2.1인치고. 네? 2.1인치가 얼추 한 6cm 뭐쯤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인치는 잘 모르고. 네, 어쨌든 우리 홍필 씨가 우승을 하셨습니다. 이거?